과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흔히 배트 막 여자는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도 아니고 성교육 자체에서도 성기에 대한 교육 말고 사람과의 매너를 지키는 교육? 너, 여자가 조심해야지 너가 그러니까 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우선 성평등을 따지기 전에 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농담 소재? 이런 걸로 다들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중매체나 인터넷 상에서 되게 자극적인 소재들로 성을 접해와서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시켜주지도 않고 남자애들만 하니까 끼워주지도 않고 할 기회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 피구도 남학생도 끼고 축구도 여학생들도 배우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이러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남자랑 여자랑 그냥 동등해야 한다 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배운 거는 제가 철학 수업을 듣는데 철학 수업에서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 역할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아, 왜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그렇게 성평등을 외쳤는지 약간 이해가 됐었어요. 항상 그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가족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좀 친구들한테 말해줘서 저의 친구들 먼저 바꾸고 사회 구조를 좀 더 이렇게 바꿔보는. 그리고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섹드립이라는 그런 거 애들끼리 막 하면서 웃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인데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성평등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성평등을 논할 때도 남성과 여성이 두 가지 성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이유로도 제3의 성이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도 성평등이 당연히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지가 전체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구조가 선생님들이 보통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선생님들도 먼저 나와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뭔가 SNS에서 달리는 댓글이나 게시물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한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게시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책을 좀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했고 좀 많이 깨우치게 됐어가지고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관련된 내용에 좀 깊이 있게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읽어보는 게 되게 스스로한테도 되게 좋은 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